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전편에서 제가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비밀은 바로 두 발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발은 100년을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하고 튼튼하고 부드럽게 잘 유지를 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발도 노화가 돼요. 발에도 건강 수명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화를 늦출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발을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를 지키면 됩니다. 풋코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복근, 척추, 세움근, 뭐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코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발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발바닥과 뼈로 이루어진 이 아취 사이에 이 오목한 부위를 채우고 있는 게 풋코어 근육인데요. 단 한 개의 근육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자잘한 근육들이 총 네 겹에 걸쳐서 4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툼하게 쌓여 있는데요. 이러한 잔 근육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풋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풋코어 근육이 발 건강에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역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취 밑에 이렇게 두툼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 근육들이 발을 지지를 하겠죠. 그래서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거고요. 반대로 풋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흐물흐물해지면 발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면서 틀어지는 그런 약한 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풋코어 근육은 발의 접지력을 좌우해요. 우리 손에는 악력이라는 게 있죠. 발에도 접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이 바닥을 잡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처럼 바닥을 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걷거나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섯 개의 발가락과 발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접지력이라는 건데요. 그 접지력의 중요한 힘이 바로 이 풋코어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풋코어 근육이 약하면 그래서 접지력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훌러덩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풋코어 근육의 역할은요.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이 걸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지할 때는 발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지고요. 또 박차고 나갈 때는 발이 조여지면서 단단한 구조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발 걸을 때마다 발이 매 순간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에도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풋코어를 왜 지켜야 할까요? 약해지니까 그렇죠. 아니, 나는 매일 한 시간씩 걷기를 하니까 내 풋코어는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풋코어 근육은요, 우리가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또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는 주로 엉덩이나 다리, 허벅지에 큰 근육을 위주로 사용하지 발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풋코어 근육이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별도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풋코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풋코어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손은요, 자꾸 쓰잖아요. 평생토록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면서 손은 맨날 쓰기 때문에 손 근육은 약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손 근육이 약해지는 거는 마비가 오지 않는 이상 드물지만 발의 근육은요,
우리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동작들을 잘 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풋코어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가 제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고 동작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발가락을 곧게 펴고 누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발가락을 곧게 펴는 것도 다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발가락이 약간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펴도 이게 완전히 굳어서 안 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발가락을 곧게 펴서 이 발가락의 아랫부분, 이 배에 해당되는 이 바닥 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한번 눌러보세요. 발가락 끝머리가 꼬부라져서 누르는 게 아니고요. 곧게 편 상태로 꾹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엄지를 번쩍 들어보세요. 네 개의 발가락은 아래에 딱 곧게 누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만 번쩍 들어보는 겁니다. 잘 되시나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무지외반증 변형이 원인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병을 무지외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무지외반증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 근육의 작용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육이 아예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무밴드나 이런 무지외반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몇천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양쪽 발가락에 이렇게 끼워 보세요. 그리고 발을 쫙 벌리면 엄지와 검지 사이가 벌어지면서 무지외반증 변형이 있던 발들도 이렇게 좀 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근육의 힘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양쪽 엄지를 동시에 쫙 들어보세요. 엄지를 올렸다가 반대로 엄지를 누르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보는 겁니다. 엄지 내렸다가, 엄지 올렸다가, 엄지 내렸다가. 이럴 때 올리는 엄지발가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엄지가 올라갈 때 끌려가지 않으면서, 끌려 올라가지 않으면서 나머지 발가락들이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자, 발가락 다섯 개를 바닥에 모두 대고 곧게 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 다섯 개를 모두 번쩍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은 곧게 펴서 들고 있고 첫 번째와 새끼발가락만 바닥에 닿고 버티는 겁니다. 그 상태로 5초를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네, 이 운동은 풋코어 근육 운동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도요, 자꾸 하다 보면 교수님 저 처음엔 안 됐는데 이제 잘 돼요 라고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 단축 운동인데요. 발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발가락을 곧게 편 상태에서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앞꿈치를 뒤꿈치로 끌어당겨 보시면 아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발이 약간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cm 정도 발이 약간 작아지는 거예요. 되시나요?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발가락을 편 상태로 앞꿈치를 뒤꿈치로 끌어당긴다. 또는 아취를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발바닥 쪽에 약간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 운동은 발가락을 구부리는 종아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근육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발바닥에 있는 힘으로만 발가락을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만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운동하는 좋은 운동이니까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운동이 바로 수건 당기기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주먹을 쥐듯이 발가락을 꽉 웅크려서 수건을 쥐었다가 벌려줍니다.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놓으실 때는 발가락을 쫙 곧게 펴면서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립니다. 웅크렸다가 폈다가 웅크렸다가 폈다가 웅크렸다가 폈다가 네, 이 운동은 풋코어 근육과 함께 발가락을 쥐는 큰 근육까지 동시에 운동이 되는 좋은 운동이니까 족저근막염이 있다든지 뭐 발가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되는 운동이에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발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쥐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리모컨을 발가락으로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을 발가락으로 꼬집는다든지 그런 동작들이 사실은 발가락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발 근육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이렇게 쥐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놓고 할 때는 우리가 다섯 개 발가락을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수건 쥐는 운동이 발 건강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비밀은 바로 발 건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 건강의 핵심은 바로 풋코어 근육에 있습니다. 풋코어는 우리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운동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풋코어 근육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풋코어 운동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났던 발 질환들이 좋아졌다,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운동 오늘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열심히 안 하셨다면은 오늘부터 풋코어 운동 열심히 하셔서 발 편한 세상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